캘리포니아의 로스팰리지에 자리 잡은 스페인풍으로 지어진 멋진 집이 있습니다. 그곳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집이지만 2475 글렌 다르 플레이스에는 무서운 살인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1950년대 해롤드 페렐슨 박사와 그의 가족, 아내 릴리안, 아이들 주디, 데비, 조엘은 이 멋진 스페인풍 3층 저택으로 이사 왔습니다. 1959년 12월 6일 오전 4시 30분쯤 해롤드는 망치를 가져와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내 릴리안을 때려쳐 살해했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빠져나와 첫째 딸 주디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주디에게도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주디는 비명을 질렀고 해롤드는 그런 주디에게 누워라, 조용히 해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디는 아버지를 피해 도망치다 침대에 죽어있는 엄마를 발견하고 달리고 달려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큰소리에 데비와 조엘이 나오자 해롤드는 아이들에게 악몽을 꾸고 있는 거야, 들어가서 자라고 말하고 두 아이는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넴부타를 위해 복용하고 강력한 마약 사용자로 여겨지는 31개의 알약을 먹고 아내의 옆에 누웠습니다. 그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사건 후 아이들의 소식은 전해져 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어째서 저지른 것인지 지금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에서 오는 추측만이 떠돌아다닐 뿐이었습니다. 해럴드는 자신의 기술로 새로운 의약용품을 개발했는데 파트너가 이를 가로챘고 그는 의료기기의 권리를 위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면서 많은 돈을 쏟아부었고 10만 달러짜리 소송에 고작 2만 6천 달러를 받아냈습니다. 아버지 해롤드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 주디가 고모에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편지에는 부모님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해롤드는 사건이 있기 몇 달 전부터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였으며 사건 당일날 그의 책상에 단테의 신곡 4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구절에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 나는 어둠 속에 나 자신을 발견했고 길을 잃었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이 집은 에밀리와 줄리언 앤리케즈 부부가 구입했지만 결코 이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여전히 유명한 것은 가족 내 살인사건인 것도 있지만 해롤드 가족의 마지막 시간이 그대로 멈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는 해롤드 가족이 꾸며뒀던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 있으며 사용했던 물품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부부가 죽고 그들의 아들이 집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집을 판매하기 위해 집안의 물품들을 버려야 했고 물품들을 버리기 전에 사진작가 알렉시스 본을 초청해 집안을 촬영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집이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다가 처음으로 개방된 것이었습니다. 사진작가가 찍어서 그런지 무섭기보단 어쩐지 멋집니다. 외관으론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집에서 아버지의 돌변으로 끔찍한 기억을 남기게 된 해롤드 페렐슨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